온라인 진입 자체가 특히나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제가 비상을 드는 그런 시작부터는 나왔습니다. 정작 국회 차원에서 상황별 시나리오가 거의 없더라고요. 액션 플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재 국회법으로는 국회 안에서만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영상회의, 본격적 회의가 법상 허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법률안 개정 작업의 필요성을 여야 지도부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진입식 하셨네요. 네. 그리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뭐 시대 대비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차피 코로나 시대니까 이 국회라든가 사무처에서 나름 그에 맞춘 시스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온라인 진입식 자체가 우리 국회가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제가 비상을 거는 그런 시작부터는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서 이런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기관이 어딜까? 국회입니다. 워낙 많습니다. 우선 국회의원들 300명이 매일 전국 8도에서 다 만나죠. 왔다 갔다 하면서 5만 사람을 다 만나고 다니고 또 만나면서 별로 조심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 맞습니다. 지역구에서 국민들 만나고 악수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국회로 모여와서는 자기들끼리 또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파자로서는 슈퍼 전파자가 아니라 울트라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예. 그지 팔도에 갔다가 다시 팔도에서 모여오고 국회는 뭐야 뭐 지역 국민들 오만 사람이 다 오시는데 국회가 그야말로 위험한 지역이다. 예.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별로 없더라 이거죠. 느슨하고 좀 많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 취임식 이전에 그 무슨 취임식 준비 보고를 하는데. 무슨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한다는 거죠. 아니, 이 상황에 무슨 몇백 명이 모여서 대강당에서 하는 거더니 그전에는 뭐 지하에 그 을지훈련하고 그런 큰 당에서 한 1,000명 모여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무처 직원들만 채도 한 1,500명이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건 안 갔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당연히 온라인 지임식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한 이틀 전에 그랬나? 한 2, 3일 전에 제가 망침을 바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 취임식을 하면서 일단 코로나19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부 대처활동 중에 하나다. 그 강조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중앙방역본부의 지침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정작 국회 차원에서 상황별 시나리오가 거의 없더라 이거죠. 액션 플랜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단계별, 상황별. 이 국회는 또 중앙방역본부가 일일이 지시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특수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지휘부권이에요. 정부에서 잘 관제도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 책임할 걸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소위원회는 어떻게 회의를 열어야 되고 또 예결위 뭐 전체 회의 본회의 이런 걸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만약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을 다 만들으려고 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의원들이나 의원실에서는 취지는 다 이해하지만 그렇겠죠. 실행하기가 참 힘든 거죠, 자기들이. 그럼요. 예를 들면 뭐. 손발이 묶이니까. 그렇죠. 활동을 뭐 토론회를 한다, 뭐 하는데, 일일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적정 인원수 지켜라, 이렇게 잘 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온 사람을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이런 면에서 이제 사무처와 의원실 간에 또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두 번째는 현재 법으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국회법으로는 국회 안에서만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화상회의, 원격지 회의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폐쇄적이네요, 좀.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는 감염병 때문에 못 먹인다는 상황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6.25 전쟁 때도 국회가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피난지에서 국회를 소집을 했어요. 예, 예, 예. 임시여사당에서. 예, 예. 그게 국회니까 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국회 밖에서는 회의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법적으로. 예, 법상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고쳐야 되겠다. 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예. 국회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회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감염 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와 접촉했던 사람들도 다 회의 참석을 못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의정부의 오영환 의원인가? 예. 오 의원이 의정부에서 환자와 접촉을 했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3차 추경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겠네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빨리 검사를 해달라 그래도 뭐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는 거니까 이건 배양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네. 할 수 없이 본회의를 밤 10시로 미뤄놓고 네. 기다렸는데 다행히 9시에 양성이 아니다, 음성이다로 통보가 와서 회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안 그랬으면은 양성 환자로 판명이 났으면은 그 3차 추경안, 그게 한 2주 이상 지연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겠네요. 현재 법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 이런 상황 때문에 영상회의, 원격지 회의가 법상 허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법률안 개정 작업의 필요성을 여야 지도부한테 예.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좀 전에 오기 전에 2시부터 우리 국회 입법관들이 해외에 10명이 주재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 입법관 회의를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주재원들이 그래서 2시에 밑에서 화상회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쭉 각국별 의회의 코로나19 대응을 보고받았는데 의회는 우리가 제일 늦죠. 그 미국 의회도 상원은 공화당 지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코드를 맞춰서 별로 소극적인데 예. 하원은 이미 화상회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영국 화상회의라 그러면 의원들이 각 자기 사무실, 지역 사무실에서 있고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주고받는 그런 회의를 집에서 회의로서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표결도 인정을 해요. 표결까지요? 표결은 이제 전자표결이 아니라 그 화면 안에서 거수 투표를 한다든지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의회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런 화상회의나 뭐 원격지 회의 또 대리투표 인정을 안 했는데 봄에 3월 달에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그 부활절 휴회 기간에 영국 의회 지도부가 모여가지고 비상조치 를 승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화상회의 대리투표인 걸 다 인정을 했어. 어. 그런 오래된 보수적인 의회들도 우리가 훨씬 발빠르게 우리는 왜 신경 못 썼죠? 그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이거지. 저도 몰랐네요. 근데 그걸 지금 국회 발의를 하시니까 국회법을 개정하는? 법 발의는 의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 입법 발의. 저희들 양당에 예. 여야 지도부가 요청을 해서 예. 그분들이 뭐 의원들 중에 일부들 모아서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해서 대표발의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올해 내야 하실 생각입니까? 올해 내가 아니고 급합니다. 정기국회에 들어가서 만약에 사고 생기면은 전체 국회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정기국회 전에 안을 만들어서 여야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게 그렇게 시간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임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상회의가 적극적으로 돌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상임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본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좀. 근데 본회의도 해야 될 겁니다. 같이. 본회의까지요? 네. 법안에는 본회의까지도 내용을 담으실 상황이 있어요? 그래야 지금 비상회의를 하게 되는 취지를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상임위는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를 못 넣는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합니다. 뭐 예산이든 법안이든. 본회의를 해야 완성이 무중한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은 이건 여야의 동의와 합의가 절대 필수적인 거니까 네. 여야가 합의 안 되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양당 지도부에 계속 설명을 하고 네.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려고 그 온라인 언택트 국회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야 반응은 좀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여당 대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야당 대표님도 고민해야 될 문제다는 수준에 좀 아주 뭐 인사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좀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걸 추진하는데 최대 걸림돌은 뭡니까? 현재 정치 상황 외에 뭐 어떤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까? 당신, 우리 모두 모두의 당신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아직 한 명도 당자도 안 나왔잖아, 국회는. 뭐 그런 건 없죠. 뭐 그렇게 뭐 거들갑을 뜨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뭐 여당이 자기들 쉽게 갈라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의심을 할 수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고. 모론적으로. 네. 이런 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의회, 영국 의회, 중국은 좀 우리가 좀 다른 체제이긴 하지만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상무위까지 그렇게 하고 있구나.